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 있으시면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조금 쉬었죠, 방송을. 다시, 마음 가다듬고, 한번 잘 매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일선이, 46.06입니다. 거의 46이고요. 그리고, 60일선이 47.14. 자, 여기 안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재상승했는데, 자, 밑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또 20일 45달러 인근까지도 열어놔야 될것 같고요. 상단도 47달러 아래 위로 1포인트 정도씩 열려 있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하락하던 폭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5일선 위에 깼으나 자 다시 안착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스트 미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하기 위해서 지금 세팅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지지저항도 좀 찾아보고요. 오늘 흐름 어떤지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자, 평소에 8시에 방송 오픈하나 오늘 좀 빨리 방송을 오픈했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6달러가 오일선 인근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45달러, 위로 47달러. 이 안에서, 자, 상승을 하게 되면 47달러, 하락하게 되면 45달러. 여기 안에서, 주가가 좀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에 한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오늘 시황 한번 말씀드리죠, 다시. 자, 이 5일선 46달러 근처와 그다음에 20일선이 60일선이 47달러. 그리고 20일 인근인 45달러 이 인근에서 오늘 움직임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을 좀 보시자면, 여기 밑에 30분봉이거든요. 자, 상승하던 추세가 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분봉상에서는 여기 위에가 5분봉이거든요. 자, 이동평균선 다 돌려냈습니다. 자, 그러나 위에 저항들이 좀 있죠. 아직까지 30분봉에. 자, 60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상당히 애매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냈고 여기에 탄탄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상승으로 한번 나중에 배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10 여기 라인에서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요 지표 발표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네요. 여기 30분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상당히 혼조세가 심하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오늘도 상당히 공방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해서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의 상승폭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조정받을 수 있느냐,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 38.2%, 50%, 61.8% 이렇게 조정대가 예상됩니다. 자, 현재 상황은 38.2% 라인에서 조정을 지금 받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건 좋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유튜브에 닥터 K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주식 기초 강의, 주식생 초보 탈출기에 보면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보면요, 45.81에서 46.25니까 이렇게 단기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0.45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 여기서 46.10 정도니까 45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던 시점이 그렇죠. 46.5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목표치에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를 돌파를 했으니까 이 박스에서 그러면 아까처럼 또 40, 0.45를 더하게 되면 47.70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목표치 46.70, 여기 라인, 또 전고점 라인이죠.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상승으로 방향을 틀은 것은 거의 확실하죠. 이제 조정 받으면 이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강하게 음봉으로 팍팍 빠지지만 않는다면 상당 시간 동안은 상승 추세 유지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됩니다.